bright of mine. She's only not you, go up, eat in my chew. And she can never let me fly to my. You're out of my bliss, and now I'm feeling brand new. Every day, adapt up and meet you, guys. Feel like this is day one. 누가 주식해 좀 들렸죠. 지금 윈터 패키지 촬영해봤습니다. 강원도 와있고요. 근처에 뭐가 없어. 너무 조용하고 호텔도 너무 괜찮고. 오늘 첫 촬영 호텔에서 진행하고 나른하게 촬영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에 따뜻한 저희의 모습 잘 감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해 보이네. I'm living this lonely night. A better way. I just found a better way. Sometimes you gotta know. I'm breaking this little ball. 가벼워 몸이 날아가 멀리. 지금 파츠를 붙여왔는데 원래 입술에다 붙여갖고 약간 좀 힘들어하는데. 떠나볼게. Let me fly to my. 시선을 낮추고 잘 나온 것 같아. 지금 너를 let me fly to my. Get me out of my bliss and now I'm feeling brand new. 이 방은 너무 작지 그래 날 꿈을 담기에. 침대 그 위로 작지. 옛날 내가 사랑아 3주 됐을 때부터 일단 빼고서 된다고 한 것 같아. 웬만하면 실내에서는 빼고 야외 나가서 크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음악 안 쓰고 안 쓰고 요즘에 안 쓰고 쓰는 거 같아. 몰라도 움직이 같다. 움직이 보온도 이제 자연광에서 그게 들어온 것 같아. 그렇지 좋아. 이 사이 이 기술자들. 오. 아, 그래도 알지 우리가 보이네. 한번 찍은 적 있지만 뭔가 겨울 느낌 나는 곡을 딱 보고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은 적이 많이 없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나는 언제 봐도 신기해. 왜 이렇게 클까? 아, 바다다. 아, 바다다. 바다 아이가. 한몸이다, 한몸이다. 아, 생각보다 따뜻하네? 바다가 더 따뜻한데? 와, 바다. 나 바다 너무 좋아해. 와, 바다 진짜 오랜만에 본다. 와, 바다를 진짜 오랜만에 봐. 여기 봐봐. 자, 추운 겨울바다의 쓸쓸함을 표현하세요, 여러분들. 쓸쓸함? 추운 겨울바다의 쓸쓸함. 전문인데 제가 컨셉 딱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감정을 표현하면 되냐. 바다 몇 번 바라보다가 딱 뛰어내릴 것 같은 그 직전의 표정. 그거 해주시면 돼요. 네. 뭐 이야기 편하지? 그래. 뛰어내려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왜 뛰어내려야 해? 그니까 그 이유도 몰라 눈에서.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네. 가볼게요. 네. 잠시만요. 겨울바다에 쓸쓸함 했어? 그 표현 안 나왔어요.
왜 이러세요? 약간 이제 얼굴이 너무 풀렸어. 진짜 웃겨. 오늘날 세상이 멈췄어.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 바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뻐요. 예, 참 예쁘지. 마음도 예뻐야 될 텐데. 이게 뭐 사람이가 한번 야, 내가 못 찍으면은 성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저는 눈이 바다에 떨어지는 게 저는 옛날에 한번 그 장면을 되게 많이 봤었었는데 요즘에는 눈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더욱 바다에 내리는 눈을 한번 보고 싶어요. 겨울바다의 추억 있죠? 때는 2015년인가요? 핀란드에서 정말 추운 바다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멤버들끼리 게임하다가 이제 진상 입수하게 해가지고 저랑 슈가 같이 손잡고 들어갔던 기억이. 차에서 너무 부었어요. 저. 밖에 나와 있어야 돼. 아. 모래모지 같은 거. 와, 물 진짜 맑다. 꽃게가 없네. 아. 꽃게가 없을까요? 물고기 좋아하는데. 서운하네, 서운해. 어? 서운하다. 서운해, 진짜. 서운해. 아, 차워. 아! 되겠냐? 되겠어? 껍데기구나. 제가 온다니까 이제 다 도망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서운하고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나한테.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몹시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지갑기. 덕분에 눌러보는 먼지 쌓인 배갑기. 넘어진 채 청하는 엇박자의 춤. 겨울이 오면 내 진짜 더 뜨거운 숨. 그렇지 보이지 않아. 줄도 다 있긴 한가 발이 떼지자 않아. 않아. 잠시 두는 오랜만에 바다를 보다 뭔가 빨리 준비하고 여기 오고 싶어. 옛날 친구들이랑 엄청 추운데 현대에서 그 불꽃놀이하고 그랬던 거. 보시면은 되게 이 아름다운 바다와 이 뭐랄까 좀 이렇게 되게 예술 같은 돌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게 또 저희가 쓸쓸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을 해봤고 저희 이 예술적인 돌과 또 예술적인 저희 얼굴들이 합쳐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저도 궁금한데요. 파즈 이거 완전히 그거네. 하양해라 파트 1. 뭐야 슈가 괜찮아요 형? 조심해요. 와와 이거 약 6개월 만에 양념 없이 안 들어가더라. 사진 찍게 되었습니다. 감은의 영광이고요. 사진은
무덤까지 갖고 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듯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내 하루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멈춰있지 마 어둠에 숨지 마 빛이 한 듯 떠오르니까 겨울바다 이런 노래 없죠 자 이제 언제더라 그 데뷔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됐을 때 해운대에 혼자 내려왔었던 적이 있어요. 겨울 해운대에. 여름에 어렸을 때 나가봤는데 겨울에 가기 진짜 좋더라고요. 그게 사람 별로 없고 그게 뭔가 낭만적인 그런 느낌에서 그래서 또 가사 중에 이제 겨울바다라는 가사가 나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바다는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봄날 첫개장 찍을 때 주문진 거의 겨울바다 가올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김종구만. 야, 야 맨날 너 그걸랑 일곱 명이 완성이 됐구만 형. 너 팜플렛이랑 찍었었는데 용기야. 그래. 얼마? 야 여기 바닷물 안 짜 먹어봐. 너 원하면 물 맑은 거 봐봐. 안 짜 여기는. 여러분, 물이 진짜 맑긴 하다. 여기 강물이라서 그래. 여기 바다 아니야. 뭐야? 도둑개. 뭐야 도깨비야 도깨비. 삐 삐. 아 도깨비다 도깨비. 삐. 근데 문제는 남녀 주인공을 같이 하고 있어 동시에. 네, 저희가 이제 야외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들어가서 밥 먹고 그다음 우리 게임하고 원래 하던 것들 있잖아요. 일기 쓰고. 그래서 아, 그 윈터 패키지의 뭐 묘미죠? 묘미죠. 그게 아, 이제 저희들의 원래... 오리지널이고 문화죠. 짜릿하죠. 원래... 여러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슈가 형이 같이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 네. 형, 네. 자, 첫 도끼날입니다. 보셔, 센터로. 자. 아직 끝이 아니죠. 아직 끝이 아니죠. 좀 봤네. 방탄소년단은 계속해서 스케줄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냥 강원도의 팀은 방탄형. 아, 강원도 방탄. 강원도 방탄! 오, 냄새. 밥 먹는다. 자 여기 보세요. 아, 야 맛있는 냄새. 어떤 게 겨자지? 어, 가서 뿌려야지. 본연의 맛을 느껴야지. 겨자를 뿌리면 안 돼. 꼰대 꼰대 여기. 왜? 라떼 여기 나왔다 라떼. 왜?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데? 본연의 맛을 느껴야지. 겨자 이런 거 뿌리면 안 돼. 아 그거. 겨자 많이 뿌려야 돼. 방금 이장 그거 아니야 인행진행이라고. 네 안녕하세요. 2022 아 감 잃었네요. 다시 뭐, 자 컷 다시 갈게요. 8밖에 자 너무 하나 둘셋 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022 윈드 패키지 MC를 맡은 슈가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딘가요? 장수한 장수하면 뭐가 유명? 아르랑아 이번 윈터패키지는 드높은 산, 그리고 드넓은 바다를 모두 볼 수 있는 강원도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 최고지. 맞아, 강원도 진짜 최고. 강원도가 왜 강원도인지 아십니까? 왜요? 알아요. 강릉, 원주 합쳐서 강원도. 아, 정확합니다. 경상도는 경주. 경주와 상주입니다. 맞아요. 전라도는 전주와 라지. 그렇지, 라지. 네, 아무튼. 자, 윈터 패키지 하면 또 게임을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맞지. 네, 이번에는 그 동심과 관련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모두 팀전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냥 책상으로 합시다. 그냥, 딱 맞게 정해졌네요. 이렇게. 앉은 대로. 팀명 하나씩 해주세요. 저 JYP. 저 버퍼 하겠습니다. 버퍼.
둥금 뽀뽀 진지도 하겠습니다. 진지도 네. 진지도? 둥금도 진이네요. 진 합쳐도 강원도 지역이에요. 네, 강원도 오케이. 아 좋네요. 네. 진지도 아니 저희는 이제 그 RM의 이응과 네. 어, 전국의 국을 합쳐서 욱 하겠습니다. 아 욱 제가 뽑은 팀을 확인해서 이 팀과 같이 간식을 먹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자, 하고 있습니까? 네, 아, 나 뽑았습니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준비가 되셨네요. 아, 그렇죠. 돌아옵시다. 동심의 세계로 뾰라롱. 동심의 세계로 뾰라롱. 자, 여러분들. 이거 랜덤 캐릭터 만들기란 게 있어요. 네, 이거. 그렇지, 슈가심도 하시면 되네. 나 그러면 얼굴 형부터 갑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스피드 하겠어. 스톱! 나 지금 스톱!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네. 뭐, 여기도 뭐 그냥 완성된 거 그냥 보여주세요. 저는 바로 옆인데도 안 보여요. 죄송한데 핸드폰 게임 좀 해야 돼요. 스톱! 자, 슈가 형의 캐릭터는? 아, 귀엽네요. 아, 닮았네. 슈가 닮았는데? 어떻게 캐릭터 이름 한번 지어주실 수 있나요? 원도. 원도?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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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난 강도로 해야겠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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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형식가 왜 찍어봐야 돼? 스톱! 스톱! 한 번 더. 그 옆에 거 해야 돼. 그냥 해줘. 스톱! 갑니다. 스톱! 네, 자, 여러분들 다 옷에 걸어, 다 걸어주시고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게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동화책 이어 말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선녀와 나무꾼 뭐, 뭐 그런 식으로. 아, 나 이런 거 보지. 아, 이런 거 진짜 좋아, 못해요. 좋아, 좋아. 이런 거 옛날 사람들이 잘 알아. 제이홉 B 팀부터 한번 해보자. 오케이, 범, Let's go. 키노, 키오, 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사탕, 미운 오리새끼. 비밀의 황 수반이야? 비밀의 황원입니다. 아이씨야 비밀의 수반이었어? 어렵네. 나도 비밀의 수비 생각했어. 나도 비밀의 수비 드라마 드라마잖아. 나는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인 줄 알았어. 자 다음 다음 이제 지민 진지도 좀 쉽게 쉬운 거부터 시작하긴 하겠죠. 쉬워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홍진 파지 임금님기는 방각이기 미녀와 나 나무꾼? 아, 아닌가? 아니지! 아, 이런 걸 틀리면 어떡해! 야, 선녀와! 미녀와 야수! 아, 야수! 자, 갑시다! 자, 오케이, 저도 할게요! 자, 갑니다! 아, 저 팀은 좀 가능성이 있어! 나는 몰라! 자, 신데? 렐라! 보드! 까기 인형! 토끼와? 나무꾼! 거북이! 나무꾼! 뭐라고요? 브레벤! 킹스맨. 킹스맨. 음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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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벤 음악단. 그 있잖아요. 그 동물들이 음악하는 거. 맞아. 자, 3대 3. 아니, 그걸 틀려. 무슨 선녀와 뭐. 3대 3. 어려워. 자, 연장전입니다. 어, 연장전이에요? 오케이. 아, 우리도 껴줘요. 우리 아, 팀에 트롤 있었어. 아, 트롤이라니. 말심하네. 자, 갑시다. 아, 나 진짜 잘 모르는데. 성냥. 에? 성냥. 성냥 캐리. 야, 발레이. 끝났네요. 네. 자, 여기서 성냥 캐비. 저희 천정국 해야지. 어? 자, 정국에 태어났어. 자, 정국에 먼저 갑니다. 알리바바와 야, 이거 일곱난쟁이 나무꾼 알리바바와 정과 히트! 정과 히트! 근데 진짜 몇 명이야? 알리바바 42명이 도적들 72명이 아니었어? 72? 아, 형아 너무 어, 이거 되게 유명한 동화인데 아, 자, 해줘. 갑니다 우리도 해줘, 야. 오케이, 연장전. 애와 다리든? 나무꾼? 애와 다리든? 호랑이. 땡. 오누이. 오누이. 어, 형이 좀 잘한다, 진영. 아니, 나도 몰랐어. 야, 형 나이 때는 다 동화 진짜 동화야. 잘하시네. 저희도 기회 있죠. 나 있죠. 전국. 전국이 가야 돼서. 오케이. 여기 진짜 시골지와
서울지! 오케이! 이뤘어. 와. 잠시만. 서울지. 한국 동화예요? 한국 동화지. 맞아, 서울지. 홍차스 같은 거야. 강자. 그러면 이제 LA, 로스앤젤레스. 어? 서울지와 뉴욕. 마우스. 뉴욕 지하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자,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아, 아쉽네요. 다음 게임. 초상화 맞추기로. 초상화? 아, 초상화 맞추기 이런 거 자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인물 퀴즈 이런 거 진짜 못해, 나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정국이부터 네. 오픈해보시죠. 근데 이런 게 뭔데요, 형님? 예, 1번입니다. 이거 혹시...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잘 그린다. 이거 답 적응되나요? 자, 힌트 보여주세요. 힌트. 아, 힌트 주면 너무 좋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과자를 잘 사줄 것 같아요. 야, 힌트가 아니잖아, 이거. 이거 수강은 아닌데. 사실 제일 착한 사람은 저잖아요, 우리 팀에. 그럼 난가? 알았어, 조용히 하고. 어? 잠깐만. 박! 자, 다음 그림 공개합니다. 빠밤! 아니, 이거 남준이 형 아니야? 아니, 나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끝났어! 잠깐만, 근데 저거 한 번 보면 안 돼. 힌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답변. 겁이 많아 보여요. 잠깐만요. 이거는 너무 딥하게 가면 안 돼. 야, 그치. 근데 우리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단면적인 걸 봐야 돼. 나 약간 이거 힘 풀고 이걸 단면적으로 봤거든요. 오케이. 제요. 자, 아, 너무 잘 그렸다. 아, 이거 거의 이거 완전 피카소네, 피카소. 야, 나보다 잘 그려. 진짜 그냥 포도를 좋아해서 하루 종일 포도만 먹을 것 같아요. 아, 디오니소스네. 이게 힌트야? 아니, 근데 너무 잘 그린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나요? 친절해서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잠깐만, 힘 좀 빼고 볼게요. 진짜요? 아이, 날씨. 자, 다음입니다. 진짜 평균 없다. 아니, 장미 이거 먹는 거 그 이런 거 산진 적 없어요? 자, 다음! 야, 신세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신세계예요, 신세계. 야, 이 친구 내가 볼 때는 나중에 예술해야 돼요. 자, 네. 자. 다음 문제. 이 친구 예술해야 됩니다. 야, 이 친구는 진짜 이거 감각이 있는 거예요. 미적 감각이 아니,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3살이야? 야, 이거 바스키아 아니야? 진짜 문어 닮기도 했고. 아, 이쯤 되면 그냥 우리 나야, 이거. 우리 스태프분들이 그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근데 힌트를 봐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힌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공주놀이를 같이 하고 싶어요. 공주놀이? 내가 진짜 부활을 잘해. 신화 잘해서 홍준호 시켜줘. 아는 때가 이거 정답 같은 신화를 잘한대. 아, 야, 야. 오케이, 6번. 자, 이제 6번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으르륵. 뭐야, 이거. 잠깐, 제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답변. 나비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알겠다. 나도 알 것 같아. 야, 이 힌트를 알 수 있냐고? 형, 이거 어때요? 프로필 사진 나오면 프로필. 아, 오케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편의점을 많이 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힌트야? 흔한 얼굴? 빨간 생머리. 풍선껌을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와, 잠깐만. 확실하지. 빨간 머리 풍선껌이면은. 빨간 머리 풍선껌이. 아, 자꾸 이걸 보면서 못 알아보는 거. 누구 맞지 않냐?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봐? 매번 갑니다. 1번 나야? 첫 번째. 1번. 슈가. 그래, 슈가. 와! 빠지잖아. 아니, 이걸 모르냐고? 아, 근데 저도 이거 슈가 아니라 전 다 지웠어요. 이거 너무 쉬운데? 너무 잘 그린다. 자, 두 번째. 아, 슈가 먹었구나. 야, 이번 제이홉이네. 이번 제이홉이지. 망했다. 망했다. 3번 태양이에요. 3번 태양이에요. 3번 태양이에요. 3번 태양이에요. 3번
야, 나요? 야, 나요? 와, 미쳤다. 외선들, 와, 야, 와, 야, 머리 색깔 맞춰주지. 야, 오바, 자, 바스키야. 이거 나갔다니까? 이거 나라니까? 와. 야, 말했어! 야! 말했어, 말했어! 자, 이름을 몰라서 고맙다고 얘기를 못하네. 와, 대박이다. 야, 말했어! 자, 6번 걸어, 6번. 야, 6번 찐이다, 6번 찐이다. 6번 찐이야. 별비 문제 찐이야. 6번 별비 문제 찐이야. 7번. 제이홉, 제이홉이야. 나 호르몬 때야, 나 호르몬 때. 아래 맞냐? 나 호르몬 때야. 아, 그러네. 야, 이제 5개만, 4개만 줬다. 우리 3개, 우리 3개만. 아쉬워서 그렇죠 아쉽죠 문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 왜요? 와 2번 문제는 단 한 장의 초상화고 팀명을 외치는 발언과 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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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제이오 네. 어, 아이씨 진지도 진지도 아렘 정답 야 진지도 왜 아렘이야 이게? 그래 무지개선 저기 했다니까 아니 이거를 보고 야 미안하다 진짜 아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인식했구나 자, 그럼 이거 맞추면 우리 그 진지도에게는 겨울의 대표 간식인 귤을 드리도록. 아, 좋네요. 와, 아. 우리 방에도 있던데. 자, 여러분들 다음 게임은 색종이 게임이에요. 색종이 게임 아세요? 알죠. 이게 뭐지? 얘는 어린 시절에 종이 접기 많이 했잖아요. 네, 많이 했죠. 우리 한때 다 이제 코딱지 친구들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럼요. 알죠. 난 도깨구리 했어 파란색으로 파란색? 난 보라색 보라색? 까만색 까만색?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재영씨 동심으로 돌아간 건데 여러분들 여러분 학창시절 이야기 좀 해줘요 미취학 아동일 때 아 유치원 가지고 제가 동생 손잡고 갔었고 5살 때 제가 2살 때 제가 밥통 들고 가던 것도 기억나고 여러분 제가 굉장히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가지고요 아직도 이해 안 됩니다 이쪽으로 뭐랜드 손가락이 몰라 그 예전에 막 물웅덩이에 돌 던지고 놀기 이런 거 하다가 맞아 벽돌 찍혔어 막 참 보면 그, 어렸을 때 참 어렵게 막 이런 위험한 거 되게 많이 맞아 저희 뭐야 이거 제대로 야 5번 어떻게 하냐 5번 이게 어떻게 되냐고 장난해? 개구리 하나를 이렇게 오랜 시간에 끌 줄 몰라 아, 개구리가 너네 방타 안 했어 뭐 했을까 진짜 너네 아니 개구리 또 못 잡으면 깜깜했겠죠 혹시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나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이게 취업할 때 가산점이 있어요 아, 개구리 잡으면 스펙 돼요? 네 되죠 우리 강원도 정선배 개구리 멀리뛰기 시합을 야 보라색이 팔팔하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구리가 가장 멀리 날아간 팀이 승리하고 테이블 밖을 벗어나면 실패입니다 첫 번째 선수 제가 올려놔 제이홉 렛츠고 제이홉 나 믿어? 보여줘 나 가자 크레이 자 제이홉 선수 제이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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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체 블루는 아메랑 결합이 돼서 오, 예. 보라가 보는 사이. 야, 엎어지네. 효과는 미미했다. 아, 내 블루 개구리 다쳤는데? 자. 부상촌! 아니, 어떻게 다치면 어떻게 다칠 수가 있지? 진짜 다쳤네.
하면은 박사 기술이 흔들려서 자, 자, 이제 전정국 선수부터 나옵니다. 자. 아니 이게 한 번 삐 끝나면 끝난다고. 개굴 개굴. 이거 삐삐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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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나 밴드야. 자, 제가 나 기선지 한번 나. 아, 저 기선을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아 이게. 감사합니다. 삐 이게 또 왜? 삐 오. 아, 저 형 뭐야? 야, 뛰어 넘어가지고. 아, 잠깐만, 저 참가시켜줘. 이거 레드개구리 센데. 와, 에이. 완벽한 착지였어. 에이. 삐삐삐삐. 오. 오. 오, 야. 오, 야, 뭐야, 뭐야. 야, 개구리 멀리뛰기 게임은 제이홉 B팀의 승리였습니다. 자, 앞서 보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상품이 겨울 간식이 되어 간식 먹기 전에 저는 어떤 팀의 팀원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미 골랐었어요? 확인해 주세요. 저의 팀은 바로 이 팀입니다. 제이호.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거짓말하지 마요. 전국 RM 팀이었어요. 아, 잘못 줄을 잘못 썼어. 1등 팀부터 원하는 간식 세 가지, 세 가지만 가져가자. 오케이,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청남자. 나왔다. 떡까지 손 넣네 진짜. 아야, 손 넣네. 형님 솔직히 이거는 매너 할게요. 그래, 매너 해야 돼 이거. 호떡이 없어 그냥 하나만 가져가라. 솔직히 너무 미안해. 야, 저거. 야, 호떡 배틀 한번 해라. 유자차. 유자차. 야, 괜찮다. 어, 자차. 자, 전국대 지금 가자. 하나씩 가져가자 그러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따.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따. 오케이, 호떡이지. 둘 다 뭐라 했어? 우리 호떡이 코코아 어때요? 좋지. 그래. 호빠이 코코아 아니야 근데. 우리 오빠서 궁금해하자. 와, 감사합니다. 가자. 오케이. 좋아요. 와, 야, 그 와중에 하나만 골라가냐? 너 진짜 욕심도 없다. 자, 전 딱 하나만 골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아, 오딩 확실합니다. 아니야, 그냥 젓가락 밖에 없어. 여러분들. 어떻게 강원도의 첫날 밤은 죽으셨나요? 네. 죽었으면 소리 질러주세요. 아, 큰일 안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내일은 어떤 죽은 일이 있을지. 내일 녹아해요. 녹아 파이야. 기대하며 이만 마무리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걸로 마무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미한테 보내면 우리. 오케이, 좋다 좋다. 합종해. 오, 예뻐. 오케이. 움직인다 움직인다. 제가 아미 하면 여러분 굿나잇 하면서. 오케이. 저 학종이를 네.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미 준비해. 아미 굿나잇. 오, 야, 잘 날라다닌다. 일단 저는 드라이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잠과 싸우다 이제 제가 진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배했고, 하지만 칭찬받을 일은 그래도 많이 붙지 않았습니다. 12월 8일, 날씨, 추움. 오늘 가장 재밌었던 시간은 우리 저녁 먹은 시간 언제다. 네, 막국수가 너무 맛있었고, 동동주도 맛있었다. 오늘 칭찬받을 일 동동주 시킨 거. 아, 이거 막, 바다가. 짠! 지미래 말씀 어때요? 너무 좋다. 도장 무장 참 잘했어요. 강! 야! 저 아무것도 일단 듣진 않았는데 그전부터 생겼어. 강원도에 도착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준비할 때 봤던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기억이 가장 많이 남아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 촬영이 너무 기대된다는 얘기를 했고 다들 그냥 그림이 작달랐어. 뭐야? 이 겨울바다를 긁는다. 이거 돌이고요. 이거 반바지고요. 오늘은 윈터 패키지 첫날. 바로 겨울바다를 갔다. 굉장히 큰 힐링이었다. 사진도 예쁘게 잘 나왔고 너무 기분이 좋았다. 오늘 칭찬받은 일. 오늘 하루를 아주 잘 즐겼음. 막국수 맛있어.
옥수수 동동주? 하지만 그것도 맛있었어. 호떡이 맛있었으니까 호떡을 그려야겠다. 철학적인 호떡. 오늘은 가운데에서 촬영을 했다.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막국수를 먹었다. 하지만 한 젓가락만 먹어서 나를 칭찬해. 막국수 한 젓가락 먹어 칭찬. 오늘은 기대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제 첫날이고 아 와서 그냥 이제 사진 찍고 내일 이제 지와이어랑 그 요가 파이어가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오늘이 좀 안만 받고 오늘 밤을 새가지고 이제 패턴을 좀 조절을 해서 내일 좀 건강한 느낌으로 좀 갔다가 체크아웃을 해볼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슈가랑 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사진 찍는 게 재밌고 오 가네요. 여러분 어찌하나요? 내일은 요가 잘 받고 지와이어 차고 사진을 잘 찍어서 한번 멋있는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걸 보실 때쯤 저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마음 안 뜨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났구만. 오랜만에 스케줄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 어쨌든 보조기를 풀 수가 있어가지고 풀고 오늘 촬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강원도도 왔고 그리고 막국수도 맛있었고 다이어트 잘하고 있었는데 오늘 막국수를 먹었습니다. 큰일났다. 내일 수제 맥주로 만들러 가는데 여러분 강원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또 차를 타고 수제 맥주를 만들어 갔다가 이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근데 강원도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차로 기본으로 한 2시간, 3시간 타야 되니까. 되게 오랜만에 이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즐겁게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윈터 패키지 첫날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촬영을 했었던 거라 되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너무나도 일상이었던 게 사실 할 수가 없는 지금 이 상황에 윈터 패키지로 그 많은 것들을 뭔가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바다를 봐서 그런지 내일은 또 집 와이어를 탄다고 들었는데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니 사실 되게 무서워하는 것들인데 자연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 이런 것들도 빨리 뭔가 해보고 싶고 즐겨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하여튼 여러분들 굿나잇 전차입니다. 스키장 정상입니다. 저희는 설상차를 타고 정상에 왔고요. 지금 이 눈 쪽에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하늘이 완전 그냥 하늘색 그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작년에 핀란드에서 스키장에서 사진 촬영 이후로 오랜만에 스키장에 오는 건데 그때는 저녁 이렇게 조명을 켜고 이렇게 촬영했었는데 오늘은 되게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눈 사이 매를 타면 보일까 말까.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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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We connect to 7G. It ain't the end of the world. The present shine like the pearl. 기강의 파동에 불과. 하지만 내가 널 바꿀 거야. 진영 어디 갔어? 다 들어갔네. 진영! 빨리 빨리 오세요. 소리 짧게 나야 돼. 3, 2, 1. 안 돼! 예쁘다. 하나, 둘, 셋. 예쁘다. 앉았죠? 감사합니다.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니야, 아주 위험해. 빨리 들어가, 형과. 아, 형 씨 진짜 굴렀다. 와. 좀 여유로워지고 한가로워지면은 이렇게 스키장 다시 올라와가지고 한번 열심히 스키랑 보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뭐지? 아, 이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와, 진짜 느리다. 오, 빠르네. 오. 영어 좀 했어요? 아, 영어 많이 했지. 아, 이거요? I did study English. You know? Oh, bro.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고 있어. Safi. 와, 이게 햇빛이 눈에 반사돼가지고 와, 엄청 눈이 부시네요. 와, 눈을 얼마만에 밟아보는지. 오, 예쁘네요. 역시 이 화려한 이 햇빛과 이 눈의 조합은 못 나올 수가 없는 조합이죠. 역시 이걸 대니까 엉덩이가 안 시렵긴 하네요. 감사합니다.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예쁘죠? 제가 약 한 20년 전에 스키장에 스키를 탄 이후로 스키를 타본 적이 없는데.
올라오고 싶은 스키장이었는데 이렇게 일로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첫눈이 오면 일단 그 있어요. 오리 만드는 거 아세요? 눈오리. 눈오리 그 노란색 오리 모양으로 돼서 눈을 이렇게 콕 찌면 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장난 아니거든요. 9,000원인가? 그런데 진짜 그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봤어요. 사놓고 한 번도. 그래서 눈오리를 이렇게 눈에다 이렇게 톡 찌면 눈, 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밝게 보이는 star 숨겨 우린 언제라도 어디 때도 wherever you are I know you always stay 저 바람이 지나간 바다에 안녕하세요. 여기 서 계시면 됩니다. 네.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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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Yeah, I know you always stay. 아유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그래. 유나, 유나 이사 이런 감성 알지? 유나. 아 잘났다. 아이 잘났다. 너무 짧게 났다 모르겠다. 야 나 더 어려울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안숨. 자 인터뷰해줄게요. 어떠세요? 어때요? 뭐가요? 기분이 어때요 오늘? 나오긴 한 상황으로. 자, 기분이 오늘 어때요? 아 기분이 매우 좋네요. 아 기분이 매우 좋네요. 헤이 기분이 오늘 어때? 어때 bro? 빨라. 헤이 JK 기분이 어때? 자 JK 기분 몸으로 표현. 네 저희가 오늘 촬영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자 왔다. 아! 머리 가는 좀 올리자! 자, 고! 자, 우리 일곱 명이야. 자, 오케이. 자, 알아줘, 알아줘. 안 와. 좋아요. 자, 잠깐 왔다가 뛸게요. 아, 하나, 둘, 셋. 좋아요, 좋아. 자, 하나, 둘, 셋. 야! 자, 5로 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생각해 네가 어디에 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We connect to 7G It ain't the end of the world The present is shot like the pearl 희거면 파동에 불과 하지만 내가 널 바꿔낼 거야 그날 주문을 걸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그 와이어를 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뭐 언제 해보겠습니까? 저는 항상
항상 이 마인드예요.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고 이제 또 도착하면 현장에서 무서울 예정입니다. 오, 생각보다 높은데? 형 잠깐만요. 형 나 이건 줄 알았어. 이 번지 점프 하세요. 우와. 와. 아, 하세요. 맥주를 먹었어야지. 해야 되는데. 아, 죽겠다. 죽겠어. 무서운 것도 무서운데. 형. 나 무서워가지고. 어? 형, 배웠어. 네? 배웠어, 뭐. 형, 나 요가하러 왔어요, 원래. 아, 그래? 자, 들어가서. 와, 몇 분이나 간다고요? 그렇게 빨라요? 맥주 마시러 가야, 맥주 마시러 다시 출발해야겠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이제 그때 한번 근데 맥주 저는 탁주를 만들어 봤죠. 네, 아, 네. 저희들은 이렇게 처음인데 또 오늘 와가지고 처음 배우는 만큼 즐겁게 한번 배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자. 네, 좋습니다. 저희 양로자 사실들 설명을 좀 드릴까. 네. 그래서 이건 바마도라고 하는 흐림도 네. 있고 한 시간을 끓여주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분이 당성분으로 싹 다 바뀌고 오리차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리차죠. 나 여기 술 좋아하는 멤버로 왔어요.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알고 보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요. 나 그 작은 키는 이렇게 큰 것들이 필요한지 몰랐다. 네, 네, 그렇죠. 상대가 맥주가 살이 찐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 사실인가요? 사실은 이제 모든 술들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맥주는 사실은 같은 용량으로는 가장 칼로리가 낮습니다. 아, 똑같은 용량. 양이 많아서. 근데 알코올 농도. 그렇죠, 맞아요. 알코올 대비. 네네. 맥주만큼 맛이 높지, 위스키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근데 비청은 네. 사실 네. 다 아시잖아요. 살찌는 이유는. 술 먹으면 알코올 먹어서 네. 적당히 하는 게 네. 건강에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발을 쭉 갖고 와서 하단에 연결합니다. 아~ 여기서 딱 멈추면 패치를 열고 그때 효모를 넣습니다. 아~ 이 양료장에서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효모들이 지금 몸에 떠있습니다. 아, 이제 포산 네.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네. 피부도 좋고 머리 습도 아, 맥주 효모가 네. 머리를 자라게 한다. 네. 아, 저 진짜 일주일만 여기 있다가 저희가 탁주만 들던 거는 가져가서 결국 못 먹었거든요. 아, 공방이 꼈죠, 공방이. 어렵더라고. 아... 신경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네, 네, 네. 얘는 그냥 넣어놓으면 잘하고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관리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온도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저희는 그냥 책상에 올려둬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네, 곰팡이 펴가지고. 네. 먹었어요. 결국 먹었어요. 오늘 완성되는 맥주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있어서. 제가 이제 시음을 하는데 오셨으니까 제가 조금씩 가장 맛있는 거를 좀 시음을 도와드릴까 싶습니다. 아, 맥주 공장 갈 걸. 맥주 공장 갈 걸. 무서워. 맥주 무서워. 야 무서워 씨. 야 괜찮아 나 씨. 무섭다고 하지마. 네가 얘기하면 더 무섭잖아.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야 머리 길어 머리 길어.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자 팔 여기 넣고. 아니 못할 것 같다니까. 벌써 그렇게 있었네. 네. 그렇게 네. 출발한 다음에 앞으로 번지 붙이면 안 되고. 네. 최대한 자기 몸을 붙이고. 네. 머리. 와 내가 번지 점프를 어떻게 했을까. 자 허리 조금 피시고 해주십니다. 네, 저 벨트 완전히 다 됐나요? 네. 정말요?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야 이런 건 대체 누가 만든 걸까? 눈 감고 있으면 다 괜찮았을까?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야 노을 멋있다 야! 노을 보여요? 노을 짱멋 짱멋. 아 아름답네요. 긴장도 되고 저는 하늘을 보렵니다. 그러면서 내년 소소한 그런 소망도 뭔가 빌어보고. 아 재영! 재영! 아하.
준비됐어? 준비됐지. Are you okay? 진과 제이홉을 떨어뜨려 놨구나. 나 안전장치 당겨 했지? 비 무서워? 아 이건 진짜 무섭다. 난 이런 거 진짜 너무 싫어. 딱 5초만 빠르대. 야 너 그것도 했잖아 총알맨. 아 근데 진짜 난 이런 거는 아 모르겠어. 이게 날마다 다른 거 같아. 네. 하이팅. 뭐가 하이팅인지 모르겠죠. 아 혁진아 괜찮아. 눈 감고 있으면 괜찮아. 아 제발 감사합니다. 손 좀 드시고 출발할게요. 네. 자 방탄 포에버 가자. 야 너무 슬퍼. 나 눈물 나. 아니 진짜 너무 추워가지고 나 무거워서 니네들보다 훨씬 뒤에 갔다야. 어 아니 근데 재밌는데요 되게?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눈물도 나고 숨도 안 쉬어져. 말도 못하겠고 숨도 안 쉬어지고 눈물도 아, 나고 기름 빨개. 아니 나는 나랑 제이홉만 내려오길래 그러니까. 야 속았다 이거 몰래카메라구나. 아니 나는 안 내려가는 거야. 어? 어? 어 이렇게 들어왔어. 무거워가지고 처음에. 야 난 몰래카메라구나 싶었다. 형 형담에 내가 무거워가지고. 맞아 맞아. 네가 3등이었어. 잘했었습니다. 여기 짱. 감사합니다. 좋아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뭐야 나 이거 녹화 버튼 안 눌린 거 아니야? 야 재효 나 이거 녹화 버튼 안 눌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기도 한데. 형이 누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봐봐요. 눌렀어? 이게 녹화지. 준비되셨으면 네, 탑승. 네. 네. 이게요? 네네네. 어, 이게 뭐야? 어, 잠시만요. 와, 진영은 녹화가 형 거는 안 됐다고 합니다. 와. 형,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 나 이렇게 찍혔어, 이렇게. 야, 나 주변 보지도 못하고 이거 신경 쓰는 편이 있었네. 여튼 재밌었습니다. 짱. 이거에 대해 타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이것들 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 조절 가능하고 바람이 너무 세서 숨이 잘 안 쉬어진다. 그리고 눈물 난다. 네,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효과하러 갈까요? 안녕. 이제 피부 좋아지는가 오늘? 네. 바다에서 피부 안 좋았어요 지금. 아 이거 속옷 들어가니까. 맛있어? 네, 많이 좀. 일단 지금까지 거품밥 이거 먹고 있긴 하는데. 취하는 거 아니야? 와, 와, 장난 아니야? 와, 약간 네. 그 땡가든이랑 땡이랑 합심 맞아? 약간 좀 과일 맥주 맛 그런. 얘네들 과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런 네. 오렌지 향이 나나? 효모 맛입니다. 효모. 허브 맥주예요 저는. 진짜 맛있지. 아니 그 진짜 미터 먹어봐. 진짜 시원하네.
맛있네. 아, 잠깐만. 맥주를 먹고 손 뜯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와, 이거 얼마나 짠하다. 맥주는 이제 소맥 먹을 때나 먹었는데. 아, 그쵸. 저는 저 같은 경우 잘 안 먹게 되더라고. 나 맥주 와, 너무 맛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내 말 좀 더 하겠습니다. 안으로 내가 힘이 또 있네요. 소맥이 됐어 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이뻐. 야, 이거 뭐야 이거. 미치겠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막걸리가 이렇게 투명해. 막걸리는 저는 청주로만 만든 청주. 이게 맑은 부분만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흑맥주를 진하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홉을 많이 넣어가지고. 홉이 뭐예요? 홉이 그 여러분들 그 벙굴 식물. 식혜 만들 때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단술 만들 때 넣는 그거. 와, 또 잡채. 이 향이 호평. 네, 호평입니다. 아... 네. 어? 더 하시면 제어가 안 될 것 같은데. 어? 제어 하지 마. 그림 얘기 안 했대. 저는 흑맥주가 되게 궁금했어요, 지금. 흑맥 맛있어. 왜냐면은 제가 이제 첫 기억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제 멤버 형님하고 같이 먹었는데. 남준이가 사줬냐? 네? 남준이가 사줬어. 아니, 지영이 사줬어요. 아, 거기? 네, 바로 밑에 우리 집인데. 아, 제가 많이 접한 게 아닌데, 스무 살이면은. 몇 번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흑맥주를 먹으니까. 나이 들면서 좀 좋아지고. 확실히 뭔가 태운 맛이 나네요. 네, 그렇죠. 네, 몰트를 태운 맛. 네, 네. 정말 맛있습니다. 뭐를 만드실 술은 라거, 그리고 페일에일, 스타우트, 흑맥주를 스타우트라고 부르세요. 아, 흑맥주를 스타우트. 아,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흑맥주 말고 스타우트 하시는. 이제 보다를 드시죠. 뭐예요? 스타우트요. 아, 흑맥주. 여기 좀 늘었네요. 요거 세 가지를 오늘 하실 건데요. 네네.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소된 미니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의 축소된. 그렇죠. 완전 축소된. 발효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바깥으로 빠지게 되죠. 네네네. 그때 형이 만들었던 술이 오염됐던 게, 네. 우린 그냥 통에 담아서 그냥 잠가 놓기만 해서. 아, 그렇죠. 그래서 오염이 됐죠. 맞아요, 맞아요. 네. 빛이 다 왔네.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가셨어요? 직감이요. 네. 정확한. 네. 술이 취하고 있습니다. 술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만들어볼까요? 네. 네. 우와. 와, 여기. 우와, 야, 둘 자갈바 이쁘다. 와, 여기 뭐가? 시려 되게 안 좋은 것 같네. 강력지 철입니다. 응? 수하여 촬영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유연한 사람 나온다.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자, 이야, 손목부터 가볍게 돌릴게요. 어? 아픈데? 아, 맞아요. 벌써 아픈 이야기예요. 아, 이거 아픈데요. 병원으로 가세요. 자, 반대방 힘으로 돌려주시고요. 이번엔 엄지손가락 잡고 지그시 밀어볼게요. 오, 잘한다. 좋습니다. 되게 좋아. 아, 감사합니다. 6대 관절을 다 하도록 할게요. 태풍씨, 가슴 선 중앙에서 손등을 맞이해서 짜주는 거예요. 달면 안 되나요? 둘. 아, 진짜. 얼마나? 액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10바퀴 정도 돌릴 수 있으면 저희는 이제 쓸만한 겁니다. 오,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오케이, 잠깐만. 하나. 너무 아픈데요. 둘. 살짝만. 셋. 먼저 엄청. 넷. 아, 이거 그냥 무너져. 여섯. 여기 괜찮은데? 여섯. 에이, 여기 그냥 무너지고 살짝. 일곱. 즐겁다. 여섯. 아홉. 아, 열. 아, 여기 괜찮은데? 이거 뭐 해줘요. 뭐야? 스트레칭이요? 맞아요. 체크하니까 스트레칭 머리도 좋아지는데. 오. 응? 자, 다리는 아래쪽으로. 반대쪽이 예쁘니까. 제가 이렇게 손등 맞추는 거예요. 척추 중심으로.
잠깐만 하다 보면 이거 가지 거는 아 나 이런 게 됐는데 진짜 어깨가 뒤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밀어서 올라오십니다. 이야 수평하게 옆으로 지금 이제 당겨서 힘든데? 와 춤추기 전에 이거로 앞으로 돌린다. 잘하세요. 자 딱 이렇게 놓고 이제 저 옷을 갈아가지고 장근에다가 딱 갖다 넣을 때 혹시 물에서 뭐 끼링끼링 물을 소리 나요? 어, 네. 쏟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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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끼링끼링이요? 끼링끼링 뭔가 움직이는 느낌. 네. 끼링끼링 이런 거 맞아요. 어, 정상입니다. 아. 예, 무릎. 되게 걱정하겠고 같은 생각을. 하나, 둘, 셋, 멈추고. 느낌. 쥐. 이렇게 생각 잘 되셨습니까? 네. 네, 굿. 네, 자리 앉겠습니다. 20분 후. 네, 그럼 아! 이거 소리 뭐야? 네, 시간이 얼마나 됐는데. 제가 죄송한데, 이거 추가로 숨길 수 있는 만큼 숨겨볼게요. 아, 제가. 아. 오. 오. 좌우로 왔다 갔다. 자, 정면. 어휴.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의식을 막 옮기는 거예요. 다 느껴지지? 숨죽이 죽어요. 다리가 저려가지고. 아 씨. 아니 오늘 정수리까지도 완벽했어요. 정수리 했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아 씨 미치겠네. 그래서 예 바닥 하나만 주자. 바닥 예. 예. 오케이. 아, 이제 엄마 안 해. 자 그 자리에서 아까 명상 말씀하셨잖아요. 네. 명상의 부분은 명상의 뜻을 알아야 돼요. 숨을 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숨을 쉬면 쉽지 않겠죠. 어, 정답이에요. 알아채는 게 명상의 시작. 오. 그래요. 어, 맞다. 그다음이야. 맞다. 어, 뭔가 많이 안 들려. 내가 몇 번 호흡하는지 편안하게 숫자를 세어보겠습니다. 진짜 잘 들었어. 이게 한 번이죠. 그렇죠. 저 한 23번? 23번. 와 되게 많이 줬다. 23번? 21번? 21번. 잠 들었어. 왠지 못 들었어. 와 잠깐 좀 갔다 왔어요. 어디? 예. 와 13번인데? 13번? 어. 13번. 진짜 느리다. 너 숨을 잘 쉬는구나. 아 야 좀 깊게 쉬었어요. 15번. 아 오케이 줄 수 없다. 하루에 우리가 21,600번 호흡하거든요. 내가 태어나가지고 쓸 수 있는 호흡 다 하면 다한 거야. 예. 오케이. 어? 어? 네. 자, 조금 쉬는 게 좋은 거다. 오케이, 오늘부터 숨 안 쉰다. 받으면 숨을 빨리 쉬고 와. 맞아요. 진짜 받으면 1분에 20번도 쉽니다. 그리고 관리 잘하시고, 관리 1분이라도 2분간 쉬겠습니다. 아, 저 계속 갈게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흑맥주 베이스에 슬라임 같아, 슬라임. 그니까. 잘 섞이도록 많이 넣어주세요. 네, 많이 넣어주세요. 너 잘한다. 아이, 나는 멀리가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냄새가 완전 다르죠? 오, 어, 그러네요. 약간 뭐야? 옥수수 냄새 나는데. 옥수수 형차 같은 거. 옥수수 구운 거. 어, 여기는 어, 오, 태운 맛이 확실해. 옥수수 태운 거. 그렇죠. 그리고 고수. 네. 대구 좀 뽑아서 해드릴게요. 고수. 어 비슷한데? 네 비슷하죠. 네 너무 잘하셨고요. 그리고 너무 잘 조절해가지고 거품이랑 너무 잘 섞였어요. 네 이 정도의 건강이면 정말 술 잘 넘을 거 같아요. 네. 저희가 할 일은 끝난 건가요? 네네네. 우리 저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효모예요. 아 효모예요? 네 효모는 이제 끝이에요. 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다. 어, 하면 힘들었을 것 같아. 잘해! 나마스테,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사실 저희가 오늘 밖에서 촬영 많이 했지 않습니까? 되게 춤추를. 몸들이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이 한 시간으로 인해 몸이 많이 스트레스되고 네. 편해진 것 같아요. 다들 호흡을 좀 어? 너무 급하게 하시고 장수합시다 우리. 열심히 간다. 오늘부터 숨 안 쉰다. 자, 1분 동안 호흡 한 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 나도. 어 맛있네요. 저 수제 맥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뭔가 맛있는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촬영에 와서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편의점에서는 맥주를 많이 안 사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되게 왔으면 멤버들 진짜 좋아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멤버들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너무 순식간이었어 지바이가 순식간에 일단 석양이 저에게 좋았고 아 그 풍경 멋있던데 어 눈이 안 떠져 숨이 안 쉬어져 아니 석양을 보고 싶었는데 눈물 나고 눈물 나고 숨이 안 쉬어져 재밌었어 오래 살겠다 너무 좋다 나는 멤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그거네 그거 야 이거 진달이 탄 거 봐봐 내 위에서 떨어진 거 봐봐 와 그림 귀여워 와 동시에 갔네? 요가? 요가? 아 요가? 아, 요가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건데 나 여기 있어 야 여기 오면 맞지? 아 근데 즐거웠어 진짜 즐거웠어 나 양조장은 항상 오라 재밌어 다음에 보자고 형 끊어줄라는데 치즈가 한 번 끊어줄게 푸르름을 표현하고 밑에 강을 표현하고 잘 다녀와 귀여워 하고 일기의 시작은 뭔지 아냐? 오늘은 맛있지 스키장과 지바이어에서 잠들고 쳐뜨는 나의 몸과 마음 요가 파이어로 릴렉스 누가 계획하셨는지 정말 몰라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국이 끝난 다음에 꼭 다시 스키장에 가보고 싶었다 오늘 신점마들님 맥주 말고 요가를 선택한 것 아 그거 진짜 맞아요 대성공 이야 제가 이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죠 야 제대로지? 약간 그 나무 팽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야? 종국아 내 오늘 신점마들 뭐였어? 종국이를 지켜줬다 예? 자 제목 이 맛에 어? 이 맛에 산다? 좋지 이 맛에 산다 좋네 나 잡아줘 들어가 잡아줘 들어가 잡아줘 에이 혼자 일어날 수 에이 해줘 태태 그렇습니다. 너무 추웠지만 우리가 눈을 보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아주 기분 저는 그 맥주 공장 간 거를 그렸습니다. 작년에는 탁주를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맥주를 만들었네요. 이 맥주 공장은 좀 신선했습니다. 맥주 공장 강원도 시험 한번씩 가보십시오. 저는 두 가지가 기억이 났기 때문에 스키장 간 거랑 그리고 지바이어 탄 거를 했어요 나름 노후를 표현해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오늘 칭찬받을 일은 역시 오늘도 행복하게 잘 즐겼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즐기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하루를 잘 시작하고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오늘은 촬영 이틀째 날이고요 방금 저는 모든 촬영을 마치고 다시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했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지바이어를 탔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슝 하고 내려가는데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놀이기구 알잖아요 놀이기구 타면은 몸부터 가고 심장이 뒤늦게 따라오잖아요 그런 건 줄 알고 너무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 가다 보니까 몸하고 심장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는 덜 무서웠고 그리고 요가도 그 제 몸이 그냥 원래 평소에 부드럽고 유연한 줄 알았는데 요가를 하고 나니까 진짜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콘서트 들어가기 뭐 2시간 전쯤에 먼저 요가로 이렇게 몸 풀고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진짜 너무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야식으로 지금 회를 준비해달라고 한 상황이라서 회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맞죠? 오늘은 윈터 패키지 둘째 날 촬영 마무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지금 씻고 과자를 먹으면서 영화 보는 중이다. 오늘 하이원 리조트에 가서 사진을 찍고 멤버들과 같이 즐거운 줄 잡고 내려가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막상 하고 보니 재밌었다. 요가도 모르는 자세나 그리고 호흡법도 배우고 나보고 호흡이 너무 빠르다고 해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 왜냐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한다. 영화를 보고 좋은 꿈을 꾸고 내일 또 멋있게 일어나서 사과한입 먹고 스케줄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걸 보는 아미들은 2021년이겠지? 새해 복 많이 받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흑유기유 씻어야 되는데 씻겨주는 기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희가 슝아형 없이 이제 그동안 한두 달 가까이 촬영하고 스케줄을 소화해 왔었는데 슈가형이 생각보다 없는 빈자리가 형만 클 줄 알았는데 저희도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어제 멤버들이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서 조금 다 같이 없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오늘도 맥주 양조장 가서 슈가형이랑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잔하면서 사실 이랬던 것 같다 하니까 형도 제가 보기에 많이 즐거워 보였고 조금 무리해서 스케줄을 더 하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도 즐거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생각보다 맥주 마시는데 죽기가 있었나 봐요. 너무 즐거웠고 전 이만 씻고 오늘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졸려서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정국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고 오늘 두 번째 날이고 촬영 잘 마치고 들어와서 양치하고 씻고 자려고 합니다. 아현이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 어제 양치를 하고 잠들었어요. 오늘은 이 셀프캠을 틈틈이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가서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참 좋은 게 붓기가 빨리 빠져서 좋지. 안녕하세요, 전국TV의 전유길다가 오늘 게스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방탄소년단인데요. 전국TV래요. 전국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TV입니다. 전국TV의 지금 출연 소감이 어떠세요, 전국 씨? 정말 나오니까 직접 와세요. 촬영 들어갑니다. 가자. 누구 오시고? 화장실 넘어가고 싶다. 화장실 넘어가고 싶다.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뭔 소리야 이거? 아 여기는 되게 풍력 발전소가 있는. 굉장히 예쁜 뭔가 한국 같지도 않는 그런 느낌의 되게 강원도 산골인 것 같아요. 정말
되게 예뻐요 지금. 약간 되게 소년스럽고 되게 여기에 살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기가 뭐 양떼목장이라고 하던데. 예. 네. 그래가지고 그 초원 위에서 되게 아름답게 찍고 있습니다. 저 산 잘 타는데 옛날 아빠랑 많이 타셔가지고. 사람들은 말해 세상이 다 변했죠. 다행히도 우리 사이는 아직 여태 안 변했네. 내 하루 시작과 끝 안녕이란 말로. 여기 산에서 사는 사람 같아요. 아, 오늘은 인터 패키지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또 촬영하기 위해서 이 목장을 찾아왔는데 재밌게 잘 촬영했습니다. 여기 여기 잠시 두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나자. I cannot go in the forest. 하늘이 안 돌아오겠지. 아무래도 없다듯이. 카메라 신경 안 써요.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갈게요. 한 그래도 영하 5도 되는 것 같아요. 영하 5도에서 한 7도. 인간 타이타닉 가능. 셀프 타이타닉. 바람이 나를 안아주니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네요. 여기가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 막아줘요. 바람이 세네. 바람만 없어도 안 추운데. 단점이 있다면 여기 뜸새 나요. 영혼의 컨셉인데요. 진짜 자유로워지는 것 같네요. 여기 다 얼마 지니까. 풍력 발전기 이렇게 큰 거 눈앞에서 본 거 처음이야. 와 진짜 많다 풍력 발전기. 전기 한 1만 톤씩 나올 것 같아. 어디? 우리나라 전기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차가 너무 빨리 돌아와.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거 진짜 처음 본다. 강원도 전기 여기서 다 뽑을 수 있을 것 같다야. 아니 이거 빨라 보인다. 아 진짜 올 것 같다. 와 Where's my angel? 괜찮아요?
sugar, what did it matter? And she can never let me fly by. 한장 느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놀러 온 기분이 들어서. 대관령 너무 이뻤던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가지고 이거. 기쁘긴 이쁘더라. 하나, 둘, 셋, 체크. 잘 왔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네. 아니야 이거. 털로 돼 있어 다. 이런 거 세탁을 털어놔. 아유, 사실 바로 버려야지. 바로 한 번 쓰면 몇 번 쓰고 버려야지. 아, 니다 제요, 잠시만요. 야, 약했는데. 앞으로. 제요. 오케이, 신영, 나머지. 아, 이거 일반이죠. 미스다. 어, 진짜. 와, 딱 갔어. 어, 조심하세요. 좋습니다. 예쁘다. 오케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자, 어땠어요? 저의 유닛. 아, 2존 플러스 3존. 2존 3존. 네. 네. 3위 가까워지는 유닛. 아, 아니지, 정구이가 있잖아요. 정구이 25 아니야? 25지. 아, 가까워지고 있네. 뭐 되게 작고 아담한 이 다락방에서 뭔가 유닛 사진 찍어서 되게 좋네요. 잠은 진짜 잘 올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오늘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맞아요. 뿌듯하고요.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아이, 저는 이 집이 이런 데가 가끔씩 이렇게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번 그 로망을 이번에 네. 채워준 것 같아서 저는 네. 대리만족했습니다. 오케이, 제일 네. 좋았어. 이 방은 너무 작지 그래 나의 꿈을 담기에 침대 그 위로 착지. 와, 여러분들 윙커 패키지가 끝이 났습니다. 아, 고생 많았습니다. 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풀리면 2021년입니다. 2021년 아미 여러분 정말 이제 더 이제 멋진 모습으로 하루빨리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길 기다리며 2021년 하면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각자 알아서 그냥. 아, 알았어. 안 겹쳐도, 아니, 겹쳐도 됩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2021년 행복하자! 가자. 뭔가 일단 제목. 네, 이거. 네네네. 형이 딱 아니까. 뭐야? 속이 뭐 그냥 대충 보면 되잖아, 형님. 맞아. 너가 평소에 하는 일도 많은데 너가 이거까지 해서 쓰겄니? 형님. 형님께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아, 나무에 다시 맞지. 너 먹어, 너 먹어, 여기 맞아. 먹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시 마무리는 한우. 아. 일칠 공부해볼까 셀칠 공부해볼까 셀칠 공부해볼까 뭐 하자는 거야? 아, 내가 본 양은 다리가 되게 많았어. 저의 오늘의 얘기는 풍력 발전기 앞에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남아서 그때 얘기를 썼고 이렇게 많은 수의 풍력 발전기를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뭐, 오늘 칭찬받을 일, 잠을 많이 자고 나서 컨디션이 좋았다는 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기. 오늘은 대관령 목장에 갔다 강원도의 날씨에 놀랐지만 풍경이 너무 멋져 좋았다. 오늘 칭찬받을 일 춥지만 촬영 잘함. 정말 대관령 강원도의 바람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 강원도를 있으면 꼭 따뜻하게 입고 오십시오. 자, 일단 저는 그림부터 안 갑니다. 글부터 적습니다. 근데 왜 어릴 때 선생님들 앞에 나는 오늘 뭐 오늘은 이런 거 왜 쓰지 말라고 했을까? 그랬었어? 귀몽사몽 일어나 준비를 하고 목장으로 갔다.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그려야 돼요. 이름 호비. 저희 호비. 어, 뭔가 느낌 있어 지금 나. 형 풍력 발전기 어때? 괜찮잖아 형 그거? 오, 잘했는데? 오, 씨, 정국이한테 인정받았는데? 이 정도면 뭐 큰 칭찬인데? 잘했는데 아주? 오케이 됐어. 끝! 자, 이렇게 돌아온 방탄 일기 마지막 날입니다.
풍차가 이제 있었죠. 풍차. 와, 전 벌써 풍차 그렸습니다. 어때요? 바람이 잘 표현되는 것 같습니까? 추워 보이죠? 열. 어때요? 비슷하게 그리는구나. 자, 오늘 멤버들과 영화를 찍었다. 그야말로 투모로우 이타. 스키장보다 더 춥다니 목장은 정말 무서운 곳이다. 부기는 빨리 빠져서 좋았다. 다음에는 봄 가을에 오고 싶다. 목장에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 아닐까. 점점 칭찬받을 일 일찍 잘 일어난다. 굿굿 깃깃.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웃으면서 이 방송을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 오늘도 2021 윈터 패키지의 마지막 다입니다, 여러분들. 야, 시간 빠르네요. 맞습니다. 한 동안 오늘 어떠셨나요? 아, 뭐, 정말 여기서 그냥 한 달 내내 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집에 가고 싶지가 않네요. 일단 형이랑 오랜만에 봐서 같이 일을 하는 아, 그 의미가 제일 크죠? 그게 진짜 좀 너무 의미가 있었고. 영키 맨이랑 함께하는 아, 우리 영키 민은 어땠어요? 제가 좀 오랜만에 오랜만이었잖아요. 이게 한 달 만이잖아요. 아, 저도 되게 좋았고 뭐랄까 되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그니까 제가 빨리 무대도 하고 싶고 하네요. 정말 하고 싶은 말 해요. 원래 못하겠으니까. 자, 여러분들 춥지만 나름대로 즐거웠던 경험이었는데요. 자, 저희가 3일 동안 밤마다 여러분들 얘기 했었잖아요. 됐습니다. 다 모여있는데 각자 어떤 내용을 썼는지 발표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하나씩만 할까요? 네, 네. 야, 먼저 할 때 일기 있어서 제출하면 선생님이 그 참사에서 두 장 찍어주고 그랬어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두 장이 맞네요. 이유는 아. 모르겠는데 벌써 두 장이 맞아요. 너무 잘 써.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멤버들이 네. 읽고 나면 이제 도장 찍고 네. 그리고 자기 코멘트 네. 한 줄 남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맥주 공장. 오늘은 맥주 양조장에 갔다. 작년에는 탁주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맥주를 만들게 되어 신기했다. 완전해. 맥주. 맥주는 너무 맛있었다. 오늘 칭찬받을 일 맥주 조금만 마심. 어. 도전했다. 절주했다. 대목은 맛있어요. 마실 수는 있는데 제가 그 컨디션 때문에. 오, 멋있습니다. 네, 정말. 정말. 이제 전국의 말씀. 도장 꼭 찍어주세요. 아, 제가 전국이에요? 네. 옆에 사람들이 도장 찍어줘야 돼요. 민경. 짱! 짱! 학교 다닐 때 생각나, 초등학교 때 이거 방학 숙제로다가 한 이틀만 아, 몰았었으면 맞죠. 네. 일기는 한 번에 다 몰았어야 했지. 항상 그 선생님 그 책상 위에 일기장이 이렇게 쌓여있었어. 맞아 맞아. 네. 근데 나는 일기를 막 꾸준히 썼던 기억이 항상 매년 네. 오래된 일기를 좀 써봐야겠어. 계획하고 매년씩 나도 다짐한 1년 전에 몇 번 쓰고 안 써요. 아니 저는 언제부터 안 쓰기 시작했냐면 파란 집 살 때. 아, 일기 한번 써봐서 그때 처음으로 딱 써보자고 마음을 먹고 써놨는데 쓰고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호병이 그걸 보고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뭐냐? 안 쓰기 시작했어요. 아, 저 세일부터 했다. 호병이가요? 제가 그런 말 했나요? 네, 다 읽고 나서 쓰기 했어요. 제이홉 쓰기 누구세요? 자, 한 마리 얘기는 안 썼습니다. 읽어주세요. 한 마리 읽어주죠. 유언캔맨 건강만 해라. 오, 써야죠. 참고로 영키민입니다. 자, 다음 전 제이팬. 아, 자, 제목 겨울바다. 추운 날 바다 앞에 나온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집중을 하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소리도 너무 좋아서 마음이 따뜻했다. 저녁을 17시쯤 먹었는데 막국수가 너무 맛있었다. 동동주도 맛있었다. 깔끔한 하루였다. 진짜 애들 일기 깔끔하네요. 진짜 애들 일기 수준이 다 초등학교 3학년인 거야. 나도 그래. 와, 아, 제가 시끄럽게 받으니 읽어주세요. 오늘 칭찬받을 일 동동주 시킨 거. 아, 맞지. 그거 칭찬해줘야지. 인정이죠 이거. 자, 도장 보여주세요. 아니 근데 다들 초등학교 때 느낌이 난다. 아, 여러분. 직관적인 일기 되게 오랜만이야. 여러 야, 반대! 눈에 찍고. 와, 대박이다, 진짜. 아, 야, 네. 야 일부러 그런 줄 알았어. 와, 진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쟤는. 남준의 말씀, 전구가 옥동주 쩔었다. 수수 동동주. 오케이. 남준이의 일기. 오늘은 고성으로 가서 바닷가에서 짱 멋진 사진들을 찍었다. 어디에요?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JMT 간식들을 먹었다. 길고 보람찬 하루. 오늘 칭찬받을 일 진짜로 없다. 개구리 잡기 성공. 덕진의 말씀 개구리를 진짜 맛깔나게 접었다. 개구리 감사드립니다. 개구리 아, 개구리도 접었구나. 덕진 제목 추운 날 와
진짜 추웠다. 저 풍력 발전기에 매달리면 휑 하고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셌다. 맞아,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다. 웃고 살아서 오늘 수명 30분 늘어난 듯 오늘 칭찬받을 일 귀여웠다. 자, 저는 별로 하겠습니다. 별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다. 아 맞아. 그리고 딱 이렇게 존댓말로 해주세요.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가로치고 감기 조심 이런 거 해주신다. 진짜 감성을 하네. 저도 오늘 거 했는데요. 제목 풍력 발전기를 가까이에서 보다. 풍력 발전기를 TV나 차 타고 이동하면서 많이 봤었지만 한 번도 가까이에서 본 적은 없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이렇게 많은 수의 풍력 발전기를 보게 되어서 신기했다. 넓은 목장에서의 촬영이 평화롭고 즐거웠다. 촬영 마지막 날이라 아쉽지만 기간이 짧은 만큼 다양한 걸 경험하고 가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쟤네 그래도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는 거 같아. 네, 이거 맞아. 좀 다르다. 그날 바다에 와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 좋았겠네. 일단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비의 말씀. 비의 말씀. Have a nice day. 이름 김태현. 날짜 2020년 12월 12일. 날씨 매우 추움. 자, 제목은 풍경 좋은 날이에요. 해와 구름이 뽀뽀를 했는지 너무 겹쳐서 따뜻하지가 않았습니다. 양은 냄비. 양은 곧 아닌데? 그 염소는 양은 쉽인데? 아, 염소가요? 진짜 부끄럽네요, 진짜로. 맞아요. 그래, 네, 그렇습니다. 아, 대박이다. 자, 양은 부럽다. 어찌 털이 저렇게 많은지. 난 수염이 없어서 입이 시렸다. 아, 철학적이네. 여튼 풍경은 너무 좋았다. 야, 풍경 노래 좋죠. 그리고 윈터베어까지 신고 왔고. 손등에다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찍어드려요. 저 있어요. 자, 오늘 칭찬받을 일은 한우 먹기 전입니다. 견역 안 먹음, 다이어트 굿. 야, 너 아까 말 먹었던데? 그래서 한우 먹기 전. 제이홉의 말씀. 저를 아껴주는 담임 선생님 같아요. 항상 오늘처럼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느끼기를. 좋은 것만 볼 수가 없어요, 이 사회. 이 사회 뒤덮고 무서운 경우 많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다 알아 있어요, 어마지. 와, 야, 제이홉 여태 쓴 일 중에 역대급으로 길다. 와, 역시 제이홉. 가리홉. 제일 긴 거 골랐어요. 가리홉, 가리홉. 역시. 다들 두 번째 날 안 썼길래. 역시 제가. 저 두 번째 다녔어요. 아, 그렇네. 아, 저 맞았어요. 아, 근데 이제 다르니까. 우리는 맥주 가고, 요가랑. 아, 요가. 요가. 제목, 오랜만에 스키장과 첫 집와이어. 오늘은 20년 만에 스키장에 왔다. 20년? 20년이에요, 그냥 진짜. 인생 최초 아니에요? 사실 뭐 우리가 뭐 저번 핀란드 때도 이제 스키장 같은 느낌의 곳을 갔긴 했지만 썰매장, 제대로 된 썰매장이었나요? 아니, 스키장인데 썰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제대로 된 그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 가로치고 진짜 제대로 된이라고 썼습니다. 너무 옛날 생각도 나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진짜 겨울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또 처음으로 G와이어를 탔는데 하나도 안 무섭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감동 메시지. 역시 이제는 날 행복하게 해준다. 자, 가져오세요. 써드릴게요. 이 제목이 감사합니다. 아, 기대되네요. 이 맛에 산다. 네, 가사 읽어보세요. 네, 이 맛에 산다. 아, 아, 이 선생님 거 읽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았다고. 호석 학생 이럴 거면 핵심만 아, 진짜 웃긴다. 그 점점 웃음이 대박이다. 점점 웃긴다. 학생 이럴 거면 핵심만. 맞아, 이모티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강원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알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윈터 패키지의 꽃 핵심 선물. 어, 있어? 선물 있어? 이거는 강원도 특산물 뭐 이런 강원도 특산품. 감자. 특산품이네요. 감자. 몸에 좋은 도라지청과 감자빵. 와. 그걸 한탄한 감자빵. 근데 여러분, 도라지청이 진짜 좋아요. 도라지청이랑 네. 도라지청이 진짜 좋아. 네. 그리고 도라지청이 목에 좋죠. 그리고 저희의 타이니 탄 인형기. 와. 야. 자, 여러분. 자, 여러분 볼까요? 어, 뭐야? 나 전국인데? 나 아래부터 제요. 나 슈가 뭐야? 아, 인형의 비밀이 있고 있습니다. 어? 인형 액자에 내가 있다! 바로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 7년 동안 음악을 해온 자연스러운 멤버에게라 주제로 각자 다른 멤버들에게 음성 메시지 녹음해서 구매하십니까? 아, 그거야? 이거 멤버가 바로. 찍어준 거네, 사진도. 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 인형에 들어가 있어. 오! 아! 이 말이야? 아, 원래 이렇게 그 음성 지원이 안 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인형이지만 리폼을 한 거죠. 네, 네. 리폼을 한 겁니다. 수술했구나. 네. 네. 많이 아파. 아파겠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액자도 사실 없는 건데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네. 아 진짜요? 아 일단 마음 역시 들어볼까요? 자 순간부터 들으시죠. 순간부터. 네, 이걸 이렇게 자같이 들어야죠. 자 쭉. 음악 작업을 정말 맞아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나는 너가 너무 부러워. 너가 우리 팀이 이렇게 맞아.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되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너를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야. 아 이거 약간 캠프파이어 시간인데. 사실 너가 장난으로 천재 천재 할 때마다 이 천재 천재라는 거를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뭐 천재인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너에게 상금을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한다. 아주 훌륭한 친구야. 앞으로도 우리 아미들한테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고 우리한테도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길 바래. 그래 좋다. 매직. 아니 이거 와 경청했다. 야 이거 다 들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야 강제철이야. 아니 이거 아니, 지금 눈물 타임이야. 아니, 강제 눈물 뭐, 타임. 한 사람만 부끄러워 모르겠는데 듣는 모두가 부끄러워. 와 공개 채용 당한 기분이다. 바로 정신 없다. 바로 이거 태용 형을 찍어줬거든요.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국이 어 일단 그 엄청난 재능으로 다른 댄스고 방탄 소년단에 기부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너 때문에 우리 그룹이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그거 맞아요. 너는 누가 말해도 내가 이때까지 본 재능 있는 사람 중 가장 최고인 것 같아. 되니 앞으로도 천국으로서 천국으로서 멋진 음악 그리고 멋진 노래 멋진 무대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수고했다. 아빠 좋았어. 좋네요. 이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이건 좋은데? 자 다음 RM 남준이 형 반갑습니다. 반갑다. 일단 형을 남준이 형을 보고 그 모습에 반해서 많은 회사들이 있었지만 사람이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실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형은 오히려 더 뭔가 사람답고 멋진 모습을 방탄소년단의 어쨌든 뭔가 딱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7년 동안 뭔가 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도 형이 리더로 있는 곳에 항상 자리매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함께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야 누가 설마 마지막 끝에 사랑해. 이런 말 한 사람 없지? 진짜 없을 거야. 할 것 같아 가지고. 하루 중에 제일 숙연한 시간이다 지금. 여러분 남준 형입니다. 지금 Let's go. 안녕하십니까 진 형. 아 우리 마청으로서 항상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시도록 하는 모습에요. 형을 많이 보았는데. 형이 아니 있는데 빨리. 최근에 12월 4일 형의 생일에 맞춰서 곡을 하나 그 아미분들께 선물하고 싶다고 형. 조언을 저한테 구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모습에 형을 보면서 아 진짜 형 안에 이런 노래 정말 감동을 담으려고 정말 열심히 해주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굉장히 느끼고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남은 시간에 나같이 노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자극을 받고 또 영광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그런 감성 매우 지금 감사된 많은 형의 도움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파이팅입니다. 사랑해요. 아 얼마 했는데? 와 이 정도만 담백하다. 야 이거 야 엣 뭐야 엣 이 정도면 누나 감자 아니냐 감자.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고난했다. 아 나 말 이상했는데? 아 재요. 재는 고객이야. 내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는 사이로서 앞으로 너의 음악적인 행보가 기대가 되기도 해. 그래서 사실 너가 이때까지 발매했던 그리고 네가 직접 작업했던 곡들을 들어보면은 형도 배울 게 많고 그리고 진짜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일깨워준 그런 사연인 것 같아 너는. 그래서 형도 너한테 배울 게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앞으로의 네가 더 보여줄 너의 그 무궁무진한 음악적인 모습들도 되게 기대하게 되고 되게 상상해보게 돼.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음악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고 기회가 된다면 좋은 음악 자문들도 한번 만들어보자. 항상 응원할게.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음악 활동 하자. 앞으로도 기대할게. Let's get it. Let's get it. 아니 나 오히려 뒤에는 다 괜찮은데 앞에 고민해. 호비 형이야. 나 호비 형이 형 나오는데 바로 이거 틀고 싶었어. 자, 바로 이제 태연 동안 음악을 해보고 있는 태연아, 나는 마음적으로 너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지 않은 너만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조절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리고 너의 음악 스타일에서 너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사실 예전에 음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그냥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너가 들려주는 음악들 들어보면은 너무 멋있고 훌륭하게 잘해서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너가 배우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 이미 잘하고 있잖아. 김민아. 너가 많은 팬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는 그런 좋은 음악을 계속 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끝났어. 마지막에 잘 해줘야죠. 마지막에. 아, 내가 이렇게 끝냈나? 집에 가서 다시 들려볼게. 자, 다음으로 같이. 더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줘. 다음 슈가 아니야? 사랑해. 네. 자, 슈가 형입니다. 7년간 이 음악을 계속해서 형, 제이홉에게 참 잘했어요 투자를 드리겠습니다. 연습생이 되고 또 데뷔를 하고 이제 음악을 만들고 했던 멤버라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좀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겨내고 지금 굉장히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되게 다다른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한 날보다 앞으로 해야 될 날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작은 모임들을 많이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멋있는 음악 많이 해주길 바랍니다. 제목! 제목! 그래 이렇게 마무리 해야지 팀이나! 마무리 좋네요! 네. 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뿐인 네. 정말 특별한 선물인 거 맞죠 그죠? 맞습니다. 네, 항상 머리맡에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머리맡에 두고 힘들 때마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80살 때 예전엔 말이야 틱트매지 아니 근데 이게 80살까지 배터리가 되나? 그 목소리 다를걸? 뭐 배터리 떨어지면 그 뇌 쪽 잘라 해가지고 잘게를 해가지고 다시 거두지 가 끼우시게. 네, 자 그럼 여러분들 네네 다 같이 인사하면서 야 끝내 정말 안 기다렸죠. 계속 되길 바라는데 이게 덮여지기가 다들 이제 숙소 돌아가는데 제이홉만 남아있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오케이 제이홉 여기 웰니스센터에서 안무 짜왔는데 진짜? 아 요가 요가 선생님이랑 요가 같이 어제 요거 어때? 아 어제 괜찮은 동작이 있더라고요.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여러분 이거 10번 하면은 이거 안 떨어지고 10번 하면은 제 발이 좋은 거예요. 발이 좋은 거예요. 그래, 이거 하면 머리 좀 좋아진댔잖아 이거까지. 나도 해볼래. 이거 갑자기 안 떨어지고 이렇게 10번. 에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뒷짐 줘야지 뒷짐 줘야지 뒷짐 줘야지 치고 다리를 자 여러분 마지막 인사 아미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하면서 마음을 해볼까요? 좋죠. 제가 아미를 선정했어요. 오케이 선정했어요. 네. 아미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보내세요. 수가 형 복수 축하해요. 안녕 겨울아.
야, 우리 만든 우리가 그 손수 만든. 만들었어요. 에어. 우와. 라고 전국 페이 에어. 어? 어? 어 이거 우리 그거 만든 거 주신 거예요? 어. 만든 거야. 어 시원한데? 어 스타트네. 야, 잘 만들었냐? 아 이거 나 시원해. 내가... 지미. 진짜 맛있다. 와 페일 에어. 맛있겠다. 흑맥주. 맛있겠다. 스타우트 이건 뭐야? 이거 흑맥주. 인치에 넉성시켜야 된대. 맛있겠다. 야 지민아. 야 우리 이러다가 또 나중에 또 맥주 광고 찍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이 참 맥주를 너무 좋아해서 큰일인데.